보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록체인과 이제 1세대 블록체인과 4세대 오픈넷의 차이점인데, 오픈넷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정 체계시 기반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학적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계를 보는 거예요. 시계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거죠. 그럼 시계를 조작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시계를 조작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시계를 조작하는 것을 어떻게 자동으로 걸러내는지 그것들은 나중에 코딩하면 자세히 다루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가시 프로토콜을 이때 쓰는 건데, 가시 프로토콜도 쓰고 서버 기반도 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거래가 발생했다고 해서 발생한 것을 서버에다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서버에 전달했는데 그 시각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또 거래 발생해서 그 서버에 신고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나는 그 다른 사람보다도 발생한 거래 발생 시각이 더 이른 시각이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느린 시각이 된다거나 그 트랜잭션이 서버에 도착한 시간 시점과 실제 발생했다고 하는 것 간의 차이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시계로 이제 조작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찾아냅니다. 찾아내는데 그걸 이제 통신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통신 이거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말 놓은 김에. 그래서 자, 트랜잭션 A가 있습니다. TXA가 있고 트랜잭션 B가 있다. 요 두 개가 각각 전달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하니까 얘가 먼저 전달됐어요. 그루트기 서버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B도 역시 같은 그루트기 서버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루트기 서버 연 A. 얘도 그루트기 서버 A에게 전달됐죠. 그럼 그루트기 서버는 얘를 먼저 받았죠. 먼저 받았으니까 얘의 시각, 타임스탬프가 얘의 타임스탬프보다 더 빠른 시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 맞는 건데,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얘가 얘보다 더 느리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시각이 얘가 예를 들어서 뭐 1시 00분 날라온 거예요. 근데 얘는 1시 01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얘가 늦게 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얘가 02분으로 날라왔더라 말이죠. 그럼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얘를 먼저 받았는데 얘가 왜 얘보다 느리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경우의 수 이유는 통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통신망의 어떤 장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통신망의 장애죠. 그죠? 아니면은 요 그루트기 서버의 포트 상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포트 문제. 그러면은 이제 그루트기 서버에서는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통신망의 상의 문제와 그루트기 서버 폴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결 방안이 뭐냐니까 가시 프로토콜을 같이 쓰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두 개는 IPv6 프로토콜, IP 프로토콜로 서버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가시 프로토콜을 같이 쓰게 되면은 가시 프로토콜을 쓰거나 혹은 IPv6에서 네이버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IPv6의 네이버 디스커버리 이 프로토콜로 쓰더라도 가시 프로토콜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뭐냐니까 트랜잭션 A를 만든 사람도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컴퓨터 누구에게든 간에 자기의 거래 사실을 알려야 돼요. 알리고 트랜잭션 B도 마찬가지 자기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걸 알려야 돼요. 알리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전달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이걸 이제 메시 네트워킹이라고 그러는데 메시 네트워킹 방식으로 해서 그루트기 A에게 전달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바로 알 수가 있죠. 왜냐니까 시각에 오차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조작하지 않고서는 통신망 장애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는 절대 없어요. 왜냐니까 가시 프로토콜이나 네이버 디스커버리는 즉각적으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거래를 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알려줬고 이 사람도 즉각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랬는데 둘 다 즉각적으로 알려줬는데 이게 시각이 다르단 말이죠.
요 시각이 다른 것을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거죠. 왜냐니까 가시 프로토콜이나 네이버 디스커버리를 할 때 옆에 사람한테 딱 알려줄 거 아니에요? 옆에 알려줄 때 1시 02분에 내가 거래를 방금 진행을 했어 라고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 그 사람을 C라고 합시다. C라고 하는 시장 참여자에게 딱 알려준 거죠. 그 C의 시각을 보니까 1시 01분이더란 말이지. 01분. 그런데 전달받은 것은 1시 02분으로 전달된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이 타임머신을 탄 것도 아니고 얘가 사건 발생했다고 자기가 거래를 했다고 그 시각이 1시 02분이라고 C한테 전달했는데 C가 전달받은 시각이 1시 01분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논리적 모순을 찾아내는 것이 가시 프로토콜과 IPv6의 네이버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시계를 조작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계들은 처음에 어떻게 서로 간에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나는 선량한 사람이다. 나는 조작할 마음이 없다. 그런데 내 시계가 정확한 시계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게 표준시, 협정시에다 맞추는 겁니다. 협정시계에다 맞추면은 협정시계 시에 일단 먼저 그 나라에 있는 수풀 서버가 여기에 맞추고 수풀 서버에다가 그루트기 서버들이 맞추고 그루트기 서버에다가 나무 서버들이 맞추고 그런 나무에다가 가지가 맞추는 거죠. 그러면 다 동기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스마트폰이나 PC가 협정 체계 시에 동기화되는 거죠. 이것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체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시계는 정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내가 조작하지 않는 이상은 정확한 시각을 서버나 혹은 이웃에게 알려줄 수가 있고 그죠? 내가 조작한다고 하면은 서버는 눈치를 못 채겠지만은 내 이웃은 눈치를 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따가 코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절대 시계의 조작이 있을 수 없다는 거. 그것이 그러니까 거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건데 시계를 조작하는 거는 막을 수 있지만은 그 데이터 자체의 조작. 금액이 1,000원 주고 샀는데 실제로 1,000원 주고 샀으면서 10,000원 주고 샀다. 이런 데이터의 조작은 뭘로 막느냐는 거죠. 그거는 결합재무제표로 막는 겁니다. 결합재무제표는 우리 앞에서 봤었죠? 봤던 내용을 보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정도 있었나요? 위치를 못 찾겠다. 잠깐만 생각난 김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것이 결합재무제표입니다. 가지의 내용들은 나무의 내용은 그루트기에 그루트기는 다시 수풀로 온누리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재무제표 자체가 회계의 기록 자체가 자기 혼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같이 붕괴나가죠. 이게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앨리스와 밥이 하나의 거래 명세를 같이 해시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앨리스가 상부를 조작하게 되면 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밥과 거래를 한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다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조작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니까 바로 그 조작 누군가 조작했다 그러면 그 조작이 즉각적으로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합재무제표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하면 Proof of Credit 개념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딩을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사람들마다 크레딧 레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표준 화폐 플랫폼에는 누구나 똑같은 크레딧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0만 명이면 100만 명이 다 다른 신용 등급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신용 등급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100만 개의 등급을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잘하는 시스템이 있죠. 그게 머신러닝 AI잖아요. 그 AI가 AI를 쓰게 되면은 그 100만 명, 1억 명 있으면 1억 명 모두가 각기 다른 신용 등급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의 장부를 우선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어느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집단과 다른 집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나중에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만약에 두 개의 장부가 있는데 두 개의 기록이 다르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여기서도 위에서 다 걸러지잖아요. 결합점에서 걸러집니다. 여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빠져나간 게 있다. 그러면은 이걸로서 결정하는 거죠. 밑에 있는 신용 프루프 오브 크레딧 방식으로 조금 더 크레딧이 높은 사람,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이 장부를 우선하는 것이 프루프 오브 크레딧입니다.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나중에 우리 코딩할 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이렇게 개념은 알아놓고 여기는 글도 한번 읽어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코딩할 때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pre-enforced out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표준 화폐 플랫폼은 요거는 프라이빗도 아니고 파브릭도 아니에요. 플랫폼 자체 표준 화폐 플랫폼은 프라이빗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가가 모든 것을 제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프라이빗이, 국가나 기업이나 단체. 파블릭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1, 2세대가 다 파블릭 방식이죠.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그걸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는 게 파블릭 섹터입니다. 근데 표준화폐 플랫폼은 프라이빗도 아니고 파블릭도 아닙니다. 중간점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표준화폐 플랫폼에 들어와서 시장 참여자로서 역할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규칙을 어기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퇴출됩니다. 이게 free in forced out입니다. 그럼 강제적으로 퇴출된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고유한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있죠.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라는 게 있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잖아요. 그러한 고유한 아이디로 식별될 수 있는 경제 주체를 이 플랫폼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죠.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용자 같은 경우 스마트폰을 자기가 가입할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신원을 어떤 명시하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어떤 특정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거래의 규칙을 위반한다거나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플랫폼에서 퇴출됩니다. 그것이 표준화폐 플랫폼의 다른 블록체인과 다른 아주 특징이죠.